휴대폰이나 텔레비전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원, 바로 전파인데요. 이 전파의 원리를 체험을 통해 쉽게 배워보는 어린이 전파 교실이 열렸습니다. 홍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회로판에 부품을 하나하나 신중히 꼽아봅니다. 회로판 조립이 서툴지만 라디오에 들어가는 회로판을 직접 만들어 보니 마냥 신기합니다. 네, 라디오 안에 이런 게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리 내니까 좀더 실감도 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납땜한 것도 이렇게 돌려보고 한번 보고 또 해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재밌고요. 지금까지 해본 캠퍼 중에서 라디오 만들기가 재밌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라디오 같지 않았는데 만들고 나니까 라디오 소리도 나고 신기했어요. 자신의 몸집만한 안테나를 손에 쥐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집중합니다. 오로지 소리에만 의존해 전파를 보는 위치를 찾아 숨겨져 있는 발신기를 찾아냅니다. 카메라 밖에서는 방송 체험이 한창입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뉴스 제작에 직접 참여해 아나운서가 되어봅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게 되었고, TV에서만 보던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니까 즐거웠어요. 휴대폰과 라디오, 텔레비전 등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파. 이 전파의 원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어린이 전파 교실이 대전 전파관리소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미래창조과학부 대전전파관리소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그 중요한 전파 방송 통신에 대한 그 흥미와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서 썸머 라디오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전파관리소는 전파에 대한 이해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 증진을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년 전파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전파 체험으로 해마다 지역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는 이틀로 연장 운영됩니다. 전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해주고요. 체험 활동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험 활동으로는 라디오 키트 제작하는 체험, 그다음에 전파 방향 탐지, 그다음에 무전기 체험,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전파 교실은 이러한 체험 활동 외에도 전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론 교육과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파 과학을 쉽게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전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어린이 전파 교실. 아이들에게 전파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입니다.